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로 나왔어요. 원래는 좀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FPV 드론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안 줄 만한 곳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멀미약을 사왔습니다. 이거 가볍게 물 없이 씹어먹는 상쾌한 멀미약. 멀미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갖고 멀미약을 사왔습니다. 먹고 할 거예요. 오늘은 미니3도 가져왔어요. 아바타랑 소리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DJI 미니3 가장 조용한 드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거랑 반대로 아바타는 어마무시하게 시끄럽다는 거죠. 밝은 날이니까 ND 필터를 안 가져왔죠. 아, 왜 안 가져왔지? 조종기랑 딱 드론이랑 배터리만 있으면 끝나잖아요. 확실하게 얘가 편해. 오랜만에 보는 미니3입니다. 반갑죠? 아, 미니3로 FPV 느낌 나게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에 여기 ND 필터까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ND 필터가 없으니까 FPV 드론처럼 오늘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또 떨어뜨렸어. 아, 오늘 거북이 모드를 한번 해보죠. 제어에 보시면 거북이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아야, 떨어졌어. 거북이 모드. 이렇게 뒤집힙니다. 거북이 모드. 아,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자꾸만 떨어뜨려. 이거 아예 문 속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그 거북이 모드라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추락이 일어났을 때 차주로 가는 수고를 덜 수 있는 확률이 생기잖아요. 추락을 했을 때 거북이 모드로 바로 서가지고 이륙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멀미약을 먹고 비행을 하면은 괜찮은지 그것도 한번 보고, 락스테디랑 호라이즈 스테디인가? 그 두 가지의 비행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 메뉴를 없애고 이륙하면 저절로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 누르면 모터 시작하고요. 없는 거 확인했고 길게 누르면 이륙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녹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위에를 보고 직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게 위를 바라보네요, 이제. 와, 이러면 가능하겠는데요? 위를 바라봐줘요, 이렇게. 그러면 언덕 이렇게 내려갖고 요것도 되는 거잖아. 그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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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거리네. 지금 모드가 노멀 모드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하늘을 날아서 저 아파트 한번 다이브 해보고 싶은데 다이브는 무리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다이브 하듯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다이브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이브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바로 어지러워요. 바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확 돌아보고 요 사이로 갔다가 요렇게 돌아서 올라가자. 오초 진짜 좀 용감해지는 것 같아. 이거 끼면은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끼면 진짜 이건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모를 거예요. 진짜 용감해지지 않았어요? 막 이런데 이렇게 가.
그냥 되게 용감해. 내가 봐도 용감해. 멀미는 여전히 심하고 안 날 수가 없네. 이런 행동까지도 가능해요. 나 이거 와 이틀 만에 이렇게 한다고? 그냥 내 자신한테 너무 놀라긴 하는데. 어지러워. 오. 이 모션 컨트롤러 대단하네요. 그때 위에가 안 봐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위에가 봐지고 아래가 봐집니다. 물론 제가 M모드를 해본 적이 없었고 다이브, 오리지널 다이브 느낌은 모르지만 충분히 다이브 느낌 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 어지러워가지고요. 잠시만요. 그때 이렇게 바라봐줬나? 이걸 위로 하면은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로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착륙을 해? 이륙한 데가 바로 여기잖아요. 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속이 안 좋아. 그래도 진짜 신경험이긴 합니다. DJI 미니 3 프로, 미니 3 프로도 그렇고 DJI 아바타도 그렇고 구입하거나 구입할 예정이거나 하시면은 제 채널을 구독해보는 건 어떨까요? 1일 영상 30일까지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요거 전원 끄는 거는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물어봤거든요. 전원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 그냥 눌러서 끄라고 합니다. 그럼 전원이 차단되는 거라 기계한테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래요. 아 뜨거워. 아우 재밌긴 한데 울렁울렁 울렁거려요.